BB Cream Radiance 9-in-1 SPF 20이 들었고 컬러는 미디움 Wake up skin with a healthy looking glow 9-in-1 Skin Perfecting Super Makeup 이게 9가지를 한다고 해요 9가지가 뭐냐면 1. Prime 2. Smooth 3. Conceal 4. Helps minimize the appearance of pore 5. Provides natural looking coverage 6. Moisture for 24 hours 7. Awakens tired skin 8. Brightens the skin with vitamin C complex 9. Gives a radiant finish 두 번을 써봤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느낌이 거의 비슷했어요 오늘은 이 비비크림의 First Impression 하고 한 5시간 후에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바른 로션 위에다가 바로 바를 거고요 한 번은 붓으로 발라봤고 한 번은 뷰티 블렌더를 발라봤었는데 뷰티 블렌더를 바르기 전에 제가 또 다른 프라이머를 발랐더니 둘이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프라이머를 안 바르려고 그러고 이번에는 손으로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브러쉬로 했던 것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향기가 향긋한 라벤더 향? 비타민C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꽃향이 나요 제가 브러쉬를 발랐을 때는 조금 계속 브러쉬 결이 나와서 안 좋아했거든요 약간의 끈적임이 있는 그러니까 좀 태키네스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코스메디의 커버리지에 비해서 낮지 않은 것 같고 분명히 미디움 커버리지 이상은 되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다가 발라주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그 다음에 모공을 가려준다고 똑똑똑똑똑똑 조금 쳐줘야 돼요 많이 바르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조금 바르면 커버리지가 별로고 기미 있는 거 다 가려지지 않고요 한꺼풀 2분 정도의 기분은 나는데 풀 커버리지는 아닌 것 같아요 카메라상으로는 똑같은 색깔 같이 보이고 제가 실제로 거울을 보고 보면은 약간 얼굴이 더 낙하게 보이거든요 이 리물의 비비크림 미디움 색깔은 맥의 NC30 또는 NC30보다 약간 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옐로우 톤이냐 핑크 톤이냐 라고 한다면 분명히 핑크 톤은 아니에요 제 옐로우 베이스가 이걸 발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핑크톤은 아닌데 약간 핑키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진척이고 그 thickness가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할 때 힘겨워요 계속 브러쉬가 얘를 끌고 다니면서 얼굴에다가 퍼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브러쉬 자국이 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브러쉬로 하면 안 좋을 것 같고 뷰티 블렌더를 한 번은 발라봤는데 계속 뷰티 블렌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딸려져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스펀지 자국이 나고 이분하게 보이지 않고 우둘투둘하게 보이는 정도의 느낌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줬을 때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인데 하루 종일 지내보고 이따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3시 45분 화장을 하고 5시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화장을 다 한 다음에 파이널 룩을 못 찍고 나갔었는데요 아이섀도우에는 이 밀라니의 Fierce Foil Eyeshine 이라는 거 01번 밀란 요 색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펴 바르고 끝에 있는 약간 진한 색깔을 꼬리 쪽에만 이끼손가락으로 손으로 했을 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발라봤습니다 이 위쪽으로 진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뭉쳐 있고 그리고 여기도 크리스 됐다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뜨고 그렇게 보여요 여기는 색깔이 거꾸로 여기 밀려서 위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찍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 비비크림 발랐던 거에 5시간 반 지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코 있는 쪽은 파우더를 발라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코가 좀 반질거리길래 손등으로 조금 눌러져서 코는 다시 매트해졌는데 여기는 지금 하이라이터를 해준 거고 이 부분은 사실 하이라이터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반짝거리고 모공이 많이 보이죠 처음에 이 비비크림을 발라줬을 때 여기 있는 사실 여기는 모공이 부각될 이유도 없는데 이쪽에 모공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좀 짜증이 났었어요 파우더를 발라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좀 무너졌고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요 화장이 코 부분이 많이 화장이 지워졌고 많이 반짝거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손으로 해주면 여기 화장이 지워지네요 이제는 이렇게 눌러주면 그리고 모공이 많이 부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이렇게 주름이 가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 비비크림은 제일 큰 문제가 미니마이즈 포어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발랐을 때는 이런 쪽에 모공이 사실 부각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비비크림이 그 들어가면서 뽕뽕뽕뽕뽕뽕 굉장히 거슬렸었어요.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비싼 건 아니죠. 이 론즈에 6불이고 만약에 이코스메릭의 CC 크림을 산다면 그거는 38불이고 이코스메릭의 CC 크림이 이 비비크림보다 6배가 비싸니까 효과에 대해서 똑같이 요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데 모공 부분이 가장 좀 거슬리고요. 이거는 붓을 바르거나 뷰티 블렌더를 바르는 것보단 손가락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 이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그랬지만 딱 5시간 반인데 조금 더 있으면 여기 이제 다 무너질 것 같고 이 비비크림은 5시간이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네요. 이런 프로덕트 리뷰가 좋으시면 thumbs up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0,000명 구독자 이벤트는 두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